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입니다. 저는 오늘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 앞에 와 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에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79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포스코관을 찾아서 포스코그룹이 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포스코 그룹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관 중앙에는 이렇게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사업 풀 밸류체인 모형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폰드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염수를 끌어올려서 이 폰드에서 중발과 농축 과정을 거쳐서 아르헨티나 4000m 고지대에 있는 염수 상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 제거 과정을 거쳐서 중간재 리튬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 리튬 제품을 1200m 저지대로 옮겨서 하공정 절차를 거친 이후에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염수 리튬에 이어서 광석 리튬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이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에 있는 필바라 미네랄즈의 광산에 포스코가 지분 투자를 해서 오프테이크로 스포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광산에서는 광석 리튬을 채굴을 하고 그다음에 정광과 성광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스포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포듐을 이제 한국에 있는 광양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가져와서 하공정 절차를 거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리튬에 이어서 니켈, 배터리용 니켈을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니켈의 원광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리모나이트 그리고 사프로라이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모나이트는 니켈의 품위가 낮은 그런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프로라이트는 니켈의 품위가 좀 높은 광종인데요. 먼저 품위가 높은 사프로라이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사프로라이트 광종은 니켈 합금처를 거쳐서 이제 중간재인 니켈 매트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재련 과정은 RKEF라는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니켈이 함유량이 약 70% 정도 포함이 된 니켈 매트가 중간 생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켈의 또 다른 광종인 리모나이트는 H8이라는 그런 공법을 통해서 니켈 중간물인 MHP라는 중간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 MHP라는 중간물에는 니켈이 40에서 6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모형은 양극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니켈을 가지고 다른 원료들과 합쳐서 전구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 전구체와 리튬을 소성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게 되는데 양극재의 핵심 공정인 공침 그리고 소성 공정에 대해서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성 공정의 도가니가 되겠습니다. 이 도가니 안에 활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활물질을 소성로, 그러니까 이 고온으로 굳게 되는 그런 로인데요. 이 소성로 안에서 도가니 안에 들어있는 활물질을 굳게 되면 양극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극재와 함께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흑연 광산에서 순도를 높인 인상 흑연을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 흑연을 가지고 또 탈철 공정 등을 거치게 되면 구형 흑연이 생산이 되는데요. 구형 흑연을 또 소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천연흑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연흑연 음극재가 최종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천연흑연 음극재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인조흑연이 있는데요. 인조흑연은 제철이나 정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지고 침상코크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상코크스를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인조흑연 음극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연흑연 인조흑연 음극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극재 제품인데요. 차세대 제품으로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SiOX 또는 실리콘 카본 같은 그런 복합 제품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실리콘 음극재 제품의 장점을 극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흑연, 인조흑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까지 이렇게 섞어서 전기차에 음극재를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2차전지 풀 밸류체인의 연결고리이자 순환고리를 완성하는 리사이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 전기차에서 폐 배터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폐 배터리를 수거하고 운송하는 작업을 거쳐서 상공정 공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폐 배터리 상공정 공장은 저희 포스코는 폴란드의 PLSC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PLSC에서는
거는 배터리의 파쇄, 분쇄 작업을 거쳐서 블랙 매스를 생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블랙 매스를 광양에 있는 코스코 HY 클린 메탈로 보내지게 됩니다. 코스코 HY 클린 메탈에서는 하공정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하공정에서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그리고 코발트, 망간에 이어서 구리까지 생산이 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진화하게 되면 액체 상태의 전해액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고체 전해질 사업을 포스코가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산하에 미래기술연구원이 있는데요. 이 미래기술연구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메탈 음극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풀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풀 밸류체인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튬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모, 그리고 호주에 있는 광석 리튬을 가져와서 한국에 있는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게 되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북미에서 비전통 리튬 자원을 개발을 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리튬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가져와서 배터리용 황산 니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소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극재는 한국에 있는 구미, 광양, 그리고 포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의 절강포화에서도 양극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 있는 얼티엄캠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극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극재는 인상흑연이나 구형흑연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 있는 천연흑연 공장에서 음극재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흑연을 또 가져와서 음극재 제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은 폴란드에 있는 PLSC에서 상공정 과정을 거친 블랙 파우더를 한국의 광양에 있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에서 하공정 절차를 거쳐서 유가금속 여러가지 배터리용 핵심 원료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북미를 비롯해서 또 다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계획을 지금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홀딩스 산하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고체 전해질 그리고 리튬 메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에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대만의 프롤로지움과 함께 연구개발 그리고 양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에서 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풀 밸류체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시장 안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